최근 농업용으로 전기 트럭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농촌 환경에서 운행하고 관리할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모내기철 여기저기 묻은 흙먼지를 털어내려고 셀프 세차를 했다가 수리비만 수백만 원을 내야 하는 사연.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충주시 보조금을 받아 1,800여만 원 자비를 들여 국산 전기 트럭을 구입한 농민. 최근 갑자기 시동이 걸리지 않아 청주까지 가 AS를 맡겼습니다. 처음에 안내받은 수리 비용은 2천만 원. 배터리가 침수됐다는 겁니다. 다행히 며칠 뒤 부품이 말라 시동이 걸리면서 정식으로 안내받은 수리비는 42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보험 처리는 안 되는 상황. 지난달 비포장길에서 모판 운반용으로 차량을 이용한 뒤 세차를 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차량 바퀴와 하부 등에 진흙이 많이 묻어 소독기 노즐로 물을 뿌렸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차량 내부로도 일부 물이 들어간 것으로 봤습니다. 장하에 묻은 일꾼들 흙, 차량에 묻은 흙, 그런 게 제 묻어서 경유차 한 대, 전기차 한 대 두 대를 놓고 세차를 했는데 경유차는 이상이 없고 전기차는 하루 지난 다음에. 제조사 AS센터는 처음엔 배터리 침수 문제로 봤지만 차량 내부에 물이 있었다며 내부 연결 배선이 대부분 부식되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침수, 혹한 혹서 등 혹독한 시험 환경을 거치는 만큼 차량 자체의 결함으로 보긴 어렵다는 입장. 그러나 일반 내연차보다 차량 하부가 낮고 기후 변화에 배터리 효율이 민감한 만큼 농촌 환경에서 운행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차량 주인은 전기차에 준비되지 않은 AS 환경에도 문제가 있다며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각종 보조금 혜택으로 비포장길이 많은 농촌 지역에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 전기 트럭. 꼼꼼한 사용 안내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